자, 요렇게 받은 거, 그, 다 있을 텐데. 보니까, 뒷장도 없는 거 보니 한 장짜리네. 아, 오늘은 돈보다 더 작아요. 자, 오늘은 요것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대답 잘하고 빨리 끝나면, 오늘 이제 뒤에 코칭도 없으니까 빨리 보내줄게. 네. 핀통을 못 받아. 아, 핀통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아, 일단 요거를 먼저. 자, 앞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지? 오늘은 형용사 부사만 하고 끝낼 거니까 해봅시다. 자, 나 형용사 모른다. 나 부사가 뭔지 모른다. 다 들어봤으니까. 일단 아주 어릴 때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면 앞으로 계속 영어를 배우면서 형용사랑 부사는 거의 맨날 같은 시간에 같이 배워. 왜 그럴까? 둘이 역할이 좀 비슷해, 맞아? 둘이 공통적으로 무슨 역할을 할까? 일단 둘다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데 바로 다른 애들을 좀 도와주는,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거야. 다른 단어들을 도와주는 수식하는 역할을 해줄 거고. 대신에 얘네 둘은 똑같이 수식하는 역할을 해도 절대로 역할이 겹치면 안 돼. 그렇다면 A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얘를 도와주고 싶어, 수식해주고 싶어. 형용사도 A를 도와주고 부사도 A를 도와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 절대 없어요. 형용사가 도와주면 부사 건드리면 돼안 돼? 부사가 A를 도와줘. 형용사가 건드리면 돼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역할이 겹치지는 않을 거야. 자, 형용사 지난 시간에도 뭐이 형식 할때좀몇번 언급되긴 했는데, 형용사는 누굴 도와줄까? 명사. 그래서 우리는 특히 형용사를 명사수식이라고 많이 얘기했지. 명사수식. 또 형용사 누구 도와줄 수 있어? 또 형용사 또 누구 도와줄 수 있어? 타짜로 끝나니까. 타짜로 끝난 애들끼리만 어울릴 거야. 명사 말고 다른 사 꾸며주나? 명사 말고 다른 거 꾸며줘? 안 꾸며줘.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한 단어만 더 붙여봅시다. 형용사는 명사 만 수식을 해줄 거야. 명사 만 수식. 자, 그렇다면 아까 형용사랑 부사는 역할이 겹친다, 안 겹친다? 그렇다면 부사는 누구만 안 건드리면 돼? 맞아요. 그래서 부사는 여러 가지 꾸며줄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도 되겠대. 못 빼고 다 꾸며준다. 부사는 오히려 반대로 명사만 빼고 다 수식을 해줄 거야.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해준다. 역할이 절대로 겹칠 일이 없어. 형용사 쓰는 곳에 부사 쓸 수가 없고, 부사 쓰는 곳에 형용사를 쓸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일단 명사 수식을 할때 있어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 얘들아, 너네가 누군가를 도와줄 거야. 길 가다가 좀 무거운 짐 들고 있는 할머니 도와드릴 거야. 그러면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 하면서 짐딱 들고 먼저 막 달려가면 돼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같이 짐 들어주면서 같이 옆에서 걸어가야 제대로 도와드리는 거겠지. 그러면 형용사가 그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에서 멀리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사에서 바짝 붙어서 도와줄 거야. 그럼 명사랑 바짝 붙어 있으려면 어디에 있을 수 있어? 명사의 앞에 또는 뒤에.
형용사란 애들은 주로 문장에서 이렇게 명사의 앞이나 뒤에 딱 붙어 있거든. 그 중에서 형용사는? 대현이, 앞에 있을까? 아니면 뒤에 있을까? 형용사는 앞에 있어? 뒤에는 있으면 안 돼. 아니, 명사만 가까이 붙어있으면 앞에는 못 붙을 때 치고 뒤에도 붙어있으면 안 될까? 아, 되는 데? 아, 그러면 앞에도 되고 뒤에도 다 돼? 어. 아, 뭔가 있었어? 아, 뭔가 있었어. 알았어. 그러면 혹시 세훈이 형용사가 명사를 도와줄 때 앞에서 도와줄까? 뒤에서 도와줄까? 뒤에서? 앞에서는 안 돼, 좀. 앞에서 도와줘. 그러면 아무 데나 막 써도 돼? 알았어. 자, 이거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뭐 좀 편하게 쓰는 거. 어, 나 더 안 써도 되는 물로 한번 해봅시다. 물. 워터라는 물이 있어. 명사. 자, 이 물을 꾸며줄 거야. 야, 자기 앞에 이제 다 물이 있어. 어떤 물이 있어? 어떤 물이 있을까? 마실 물도? 차가운 물? 또? 자기 뜨거운 물을 하겠지? 차가운 물 했으니? 또? 마실 물? 마실 물 또? 더러운 물? 버릴 물? 썩은 물? 깨끗한 물? 이런 거? 알았어. 자. 이렇게 물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려고 우리는 뭐 차가운, 뜨거운, 마실, 버릴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꾸며줄 수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을 꾸며주기 위해서 차가운, 뜨거운 이렇게 꾸며줬어. 자, 여기 정리하기 전에 잠깐 옆에 써보니까 차가운이나 뜨거운이나 뭐 깨끗한이나 혹은 뭐 더러운 이렇게 꾸며줬더니 얘네들 다 형용사야. 보니까 형용사라는 단어들은 우리말로 했을 때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 뭔가 그렇지, 뭔가 다 니은 받침으로 끝난 애들이 많아. 우리나라 말에서는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같이 니은 받침 같은 애들이 형용사로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애들을 이제 영어로 쓸 건데 차가운이 영어로 뭐가 있지? Cold. Cold water일까? Water cold일까? Cold water? Water cold는 안 돼? 콜드워터. 깨끗한 물. 깨끗함이란 영어 단어 뭐가 있지? Clean? Clean water 아니면 water clean? Clean water? 아. Clean water. 아, 하나만 더 해봅시다. 뜨거운 물. 뜨거운이 뭐가 있어? Hot. Hot water? Water hot. Hot water 아니면 water hot? Hot water. 자,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우린 형용사라는 애가 어디에서 자꾸 명사 꾸며주고 있어? 앞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용사들은 명사의 앞에 출석 붙여서 도와주고 있는 것도 없이. 조금 다른 물을 얘기하고 싶어. 무슨 물 할까? 예쁜 물? 예쁜 물이 어딨어? 알았어. 자, 근데 너네 앞에 물이 있긴 한데 물이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없어? 팔칵 흘러 넘칠 거야. 어디다가 담았는가? 컵에다가? 알았어. 컵에다 담은데 컵에 있는 물 하고 싶어. 물은 물인데 컵에 있는 물 하고 싶어. 컵에 있는 이라면서 물을 꾸며주고 싶은데 컵에 있는 이란 단어 있나?
일단 여자로 컵은 뭐지? 컵. 어디 어디 안에는 뭐야? 인. 자 그러면 in the cup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컵에 있는 이라는 형용사처럼 니은 받침에가 나왔어. 컵에 있는. 자 얘도 이제 물 근처에만 써주면 컵에 있는 물이라는 게 탄생하게 될 거야. In the cup water 아니면 water in the cup 앞에다 쓸까 뒤에다 쓸까? 뒤? 나는 앞에 갔다. 난 뒤에 갔다. 뒤부터 봤네. 아까 다 앞에서 꾸며줬는데 왜 이번엔 뒤에서 꾸면 돼? 아까는 다 너네 앞에서 꾸며줬잖아. 얘는 왜 인더컵은 뒤에서 써줘? 뭔 차이지? 왜 얘는 차별해?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콜드나 핫이나 클린과 인더컵의 눈에 보이는 차이는 뭐가 있을까? 글자? 뭔 글자? 단어? 단어 뭐가? 단어 개수? 왜 앞에 있는 애들은 몇 단어인데? 한 단어고 얘네는? 맞아요. 우리 사실 그렇게 되게 단순하게 하고 왜냐면은 영어라는 언어는 나중에도 또 다른 문법을 또 얘기하겠지만 복잡한 걸 앞에 두는 걸 좀 싫어해. 복잡한 걸 앞에 두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런 명사를 꾸며줄 때도 그냥 한 단어짜리야? 아 그래 앞에 와. 그러면서 앞에 와도 돼. 라고 하지만 만약에 두 단어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너 복잡해서 안 되겠어. 너 뒤로 와. 하면서 뒤쪽에서 이제 꾸며주기 시작을 할 거야. 오늘 배울 형용사들은 우리가 사전에서 배우는 거 대부분 한 단어짜리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명사의 앞에다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첫 번째 형용사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뭐뭐한, 뭐뭐한 이런 애들 명사랑 같이 앞에 붙어 있는다. 자, 근데 형용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이 됐어. 지난 시간에 우리 5형식 배웠는데 언제 갑자기 형용사란 단어가 나왔었지 한 번? 보어라는 자리 이 형식에서의 보어나 목적격에서의 보어나 보어라는 자리엔 누가 올 수 있다? 명사 형용사 자, 두 번째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문장에서 특히 보어라는 중요한 역할도 올 수 있고 자 오늘도 내가 보어에 대해서 여전히 물어봤는데 보어를 틀린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하네 근데 내가 여기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좀 의심스럽겠지? 얘들아 보어가 뭐하는 애일까? 어짜로 끝나는 주어나 목적어를 주식하는 도와주는 역할 답이 별로 없는데? 서늘한 상호 빼고는 보어가 뭔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답을 거의 다 쓰긴 다 쓴 것 같은데 뺏겼니? 다 뺏긴 건 아니지? 이상하다 분명히 쓰인 것 같은데 왜선 대답을 안 하지? 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데일리 테스트 제 시험도 볼 거야 데일리 테스트 만약에 채점이 좀 제대로 이상하게 안 했거나 분명히 수업 때나 숙제는 제대로 안 되는데 데일리 테스트는 갑자기 잘 본다? 그러면 좀 내가 의심스럽지 의심스러우면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숙제 열심히 하는 게 좋을걸? 의심받기 싫으면? 자 보어라는 애가 기본적으로 명사나 명사를 미안해 어로 끝나는 주어 목적어를 도와주는데 어차피 주어 자리에는 누구밖에 못 와? 명사밖에 못 와요. 목적어 자리에 누구밖에 못 와? 명사요. 어쩌나 저쩌나 어차피 형용사란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밖에 못 하고
형용사는 사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명사 수식한다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넘어갈게요. 자, 부사! 부사 도와줄 거야? 누굴 도와줄 거야? 누굴 도와줄 거야? 명사 빼고 다, 명사 빼고 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형용사는 보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약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약간 조연 같은 사람이야.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으면 좋은 사람. 부사는 약간 엑스트라 단역 같은 사람이야.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야. 근데 너네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 주인공이 카페에 앉아있어. 다른 사람이랑. 근데 그 카페에 주인공이랑 상대 배우 빼고 아무도 안 앉아있어? 아니야, 카페에 아무도 앉아있으면 다 요새 이상해지지. 어쨌든 주위에 사람들이 앉아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카메라에 잘 비추지도 않아. 부산은 약간 그런 존재야. 문장에서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필요해. 그러다보니 우리 지난 시간에 독해할 때 문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애들을 어떻게 표시했지? 아, 부사들은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그렇게 없어도 되는 두 단계. 너 괄호로 묶어서 표시해줄 거야. 자, 사자로 끝나는 애들은 사자로 끝나는 애들이랑 좀 어울리기로 했어. 근데 명사 빼고는 아, 명사를 건드리면 안 돼. 체린이. 명사 말고, 다른 사자를 부사가 누가 꾸며줄 수 있을까? 그렇지. 동사도 꾸며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지만, 그 형용사를 부사가 꾸며줄 수 있고, 또! 그렇지. 부사가 또 다른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없지만. 사자로 끝나는 거 사실 아는 거 더 있어 우리가. 그치? 소연이 사자로 끝나는 거 우리가 아는 것도 뭐가 있지? 동사, 형용사, 부사 말고도 또 사자로 끝나는 거 뭐 알고 있지? 접? 속사, 접속사도 사실 사자고 전? 치사, 전치사도 사자고 투? 부정사, 추부정사도 동, 명, 추부정사, 동명사 나중에 배울 거지만 걔네도 다 사자야. 그런 애들 다 누가 꾸며줘? 여기 나온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자 다 부사 꾸며줘. 자, 그러면은 옆에 하기 전에 신났네. 자, 아까 형용사들은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동사랑 같이 맨날 외워. 뭐 차가운, 딱딱한, 부지런한, 지저분한, 작은 이런 단어들 계속 외우는데 부사 단어는 우리가 잘 외울까 안 외울까? 부사 단어를 왜 잘 안 외울까? 너무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부사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되게 쉬워서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단어만 안다면 뒤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맞아요. 대부분의 부사들은 형용사에다 ly만 붙여주면 부사로 다 쓸 수 있어요. 아주 가끔 ly가 안 붙는 부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사들은 그냥 형용사에다 ly만 붙여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느린이라는 단어가 있어. 뭐가 있지? 러브. 느리는 니은자가 붙었네.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에다가 ly가 붙인 slowly라는 애는 이제 무슨 역할? 부사야. 형용사에다 ly가 붙어야. 하나만 더 해보면 뭐 해볼까?
맛있는이라는 영어 단어 뭐가 있지? Delicious. 맛있는이란 단어는 delicious라고 우리가 외워요. 왜 외우냐면 맛있는 니은자 붙었어. 얘는 무슨 품사? 형용사. 우리가 형용사 단어는 좀 외워놔. 대신 여기다가 ly만 붙이면 뭐가 돼? 부사가 돼서 deliciously라는 부사가 될 수 있어. 자, deliciously 이런 부사가 될 수 있고요. 영태야, 그러면은 slow는 형용사일 때 느림이었어. slowly라는 부사가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느리게? 아, 맞았어. 느리게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맛있는에다가 ly 붙인 deliciously는 어떻게 해석할까? 아, 너가 영태 안잖아. 맛있게.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는 주로 니은 받침 붙이지만 부사들은 종종 이렇게 뭐뭐 하게 라거나 아니면 뭐뭐 히 어떻다 히 같이 뭐 빨리 높이 천천히 이런 식으로 히자로 붙이면서 하면 돼요. 자, 형용사에 ly 붙이면 대부분 부사가 되는데 가끔가다 명사에 ly 붙을 때가 있어. 많지는 않지만. 혹시 love가 뭐지? 사랑이라는 애인데 love에다 ly 붙이니까 lovely라는 단어가 탄생했어. lovely는 무슨 뜻이야?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은 아마 품사가 뭘까? 니은 받침인 거 보니까. 얘는 ly가 붙었는데 부사가 아니라 형용 받침을 한대요. friend가 무슨 뜻이지? friend 하면은 친구. 친구인 friend에다가 ly를 붙이니 friendly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는데 혹시 friendly는 무슨 뜻이지? 친절한, 친근한. 친근한은 니은 받침 붙은 거 보니 무슨 품사? 자, 이렇게 love나 friend 같은 명사에 ly가 붙으니 뭐처럼 역할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ly가 붙었다고 다 부사는 아니고 그럼 앞에 누가 붙었나를 조금 확인해보면 이 정도 파악이 되겠지. 근데 명사에 ly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형용사에다 ly 붙일 거야. 자, 근데 의천아, 아까 부사를 드라마나 TV 같은 데서 무슨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엑스트라. 엑스트라가 영화에서 카메라에 잘 비춰져, 안 비춰져? 안 비춰져요. 주인공이 딱 화면에 비치면, 저 길거 선맥 건너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공이 뭐 서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갈 수도 있고, 딱 있는데. 엑스트라라는 애들은 어디에 있든 큰 상관이 있다 없다. 엑스트라들은 영화에서 어딘가에 막 여기저기 있든 큰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카메라 가운데만 딱 비추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엑스트라 같은 부사는 문장에서 위치가 딱 정해져 있을까? 아니면 대부분 아무데나 쓰여도 상관이 없을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큰 역할을 갖지 않은 부사는 문장에서 아무데나 쓰여도 될까? 아니면 위치가 딱 정해져 있을까? 아무데나 있을까도. 부사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디일까 굳이 생각 안 해도 돼. 웬만하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얘네 중요한 걸 먼저 쓰고 마지막에다가 쓸데없는 거 써주면 돼요. 웬만하면.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본인이 어처초 거북이가 달린다 동사 우주 거북이가 좀 천천히 달리잖아. 천천히 라는 단어 뭐가 있을까? 슬로우가 있는데 슬로우라는 애는 천천히가 아니라 느린 이란 뜻이야. 거북이가 느린 거야? 거북이가 느리게 달리는 거야? 이렇게 달려요. 우리는 지금 거북이가 아닌 동사를 보면서 형용사인 slow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다 없다. 왜? 형용사 누구만 꾸며줍니까? 명사만.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형용사가 아니라 무슨 자리가 돼야 돼? 부사 자리가 돼야 그렇지. 그러면 slow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될까? slowly 잘했어. 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뒤에 부사가 맨 끝에서 동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요. 자, 체리님. 다음 문장에는 he is 비동사네. 비동사 뒤에 뭐가 필요할까? 보어가 필요한데, 보어는 어떤 단어만 올수 있다고? 명사, 형용사 그렇지.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very라는 애가 있는데, very는 무슨 뜻이야? 매우. 매우라는 very는 명사나 형용사에 포함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렇다면 very는 보어가 아직 돼야 안 돼? 안 돼요. 얘는 필요 아직 안 돼. 우리는 뒤에 따로 보어가 필요해. 자, 그러면 쟤는 여기서 그는 느리다 쓰고 싶어. slow라는 단어가 그를 꾸며줄까, 이다를 꾸며줄까? 여기는 현재 무슨 달이? 보어는 뭐 하는 애지? 주어를. 보어는 주어를 어떻게 해주는 자리? 도와주는 자리. 그러면 여기서 slow는 he를 도와줘야 돼, is를 도와줘야 돼? he를. 그럼 he가 명사니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형용사. 그래서 여기는 절대 slowly 쓰면 안 되고 slow 써야 돼. 그렇다면 최대한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에 있던 very라는 부사는 매우란 뜻으로 이다라는 동사를 꾸며줄까? 느린을 꾸며줄까? 매우 이다야? 아니면 매우 느린이야? 그래서 내 베이비는 슬로우라는 형용사를 꾸며 싶은데. 아까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면 된다고 했지만, 부사는 이렇게 뒤에서도 동사를 막 꾸며주고, 앞에서도 형용사 막 꾸며주고, 여기저기서 막 있어줘요. 크게 상관이 없어. 마지막 문장 보면은, 거북이가 달린다. 거북이 어떻게 달려? 매우 달려? 천천히 달려? 천천히. 슬로울리란 얘가 앞에 있는 동사 뜻이에요. 어떻게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래서 very가 더. 아, 여기저기서 꾸며주네. 이런 식으로 부사는 위치에 크게 부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영작 같은 거 계속 할 때도 내가 뭐 영작을 시킬 때 부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조금 틀려도 괜찮아. 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만 열심히 잘 찾아봅시다. 자, 요 밑에 칸이 있는데 칸은 조금 있다 하고 요칸 밑에 있는 거 하나 봅시다. 빈도 부사. 자, 상호, 빈도 부사에서 빈도라는 게 무슨 뜻이지? 빈도는 몇 번,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주 행동이 일어나는지라는 빈도 부사는 항상 동사 근처에서 있어. 다른 부사들은
문장이 어디에 있든 큰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요 빈도 부사라는 애들은 반드시 동사 근처에만 좀 있어요. 진짜 근처에 있을 거고. 영서 always가 무슨 뜻? 항상 open 자주 usually 보통 sometimes 때때로 자까지는 우리 많이 봤었지. 세연이 맨 끝에 있는 네 번은 뭐야? 결코 절대 않는다 그렇지? 절대 뭐뭐 않다. 약간 보니까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좀 부정적으로 안 하는 부분 같아. 그러면 지연아 너 중간에 있는 애들은 하는 거야? 아직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는데 네버보다는 어때야 돼? 네버보다는 조금 해야 돼. 그러면은 얘네는 거의 뭐뭐 그렇지. 세덤과 레얼리 같은 애들은 거의 하기는 조금 해도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항상 하거나 가끔 하거나 자주 하거나 거의 안 하던가 절대 안 하던가 이렇게 동사 근처인데 영서야 우리 동사는 보통 어떻게 둘로 나누지? 동사 둘로 나누면 보통 어떻게 나눠? 땡땡 동사, 땡땡 동사.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로 나눕니까? 이 동사, 일반 동사. 가끔 동사를 도와주러 오는 조동사도 있기도 하죠.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빈도부사라는 애가 비나 조동사보다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는 앞에 있고 얘네보다는 뒤에 있다고 합시다. 조동사나 비동사보다는 뒤에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빈도부사가 요 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동사이라는 애들, 그리고 수술이라는 비동사에 대해 얘네들은 앞쪽에 항상 될 일 안 하는 비동사가 됩니다. 유소 오늘 안 할 거예요. 맞아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 자, 영어라는 언어가 옛날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 영어라는 언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우리나라 한글은 조선시대 때 최정대원님이 만들고 쭉 시작했지. 그래서 한글은 다른 언어가 크게 뭐 침범할 일이 없었어.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사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썼던 라틴어를 기반으로 해서 프랑스어도 조금 가져와서 쓰고 독일어도 좀 가져와서 쓰고 뭐 바이킹이나 이런 데서 언어도 좀 쓰고 막 여러 가지 언어를 좀 섞은 언어야. 그래서 얘네는 우리나라 한글처럼 규칙이 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예외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 예외 규칙에 좀 어긋나는 거고 요 칸에 있는 애들이 바로 예외인 단어들을 조금 나타낼 거고 어떤 예외인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fast 한번 봅시다. fast가 무슨 뜻이지? 빠른. 빠른 니은 받침인 거 보니 얘는 품사가 뭐야? 형사. 아마 이 빠른을 부사처럼 바꾸면 빨리 뭐 빠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럼 세훈아, 빨리란 fast를 부사 빠르게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만들면 될까?
ly를 붙이면은 어떻게 돼? best 되겠지.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빠르게 혹은 빨리라는 단어 fastly를 쓰지 않아요. 그냥 fast라는 단어 그대로 써주고.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에 ly 붙이면 되지만 fast라는 단어는 지가 형용사처럼도 쓸 수 있고 부사처럼 쓸 수 있고. 그렇다면 혹시 ly가 붙은 fastly라는 단어 있을까 없을까? fastly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사전에 fastly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지? 슬로우, 천천히는 슬로울리가 있는데 fastly는 왜 fastly가 없는 거야? fastly 다른 것도 그냥 fastly 쓰면 되지. 되게 영어 좀 이상해. 나도 어렸을 때 그냥 fastly 쓰면 안 되나 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된대서 봐. 어쩔 수 없어. fastly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요 하이 한번 해봅시다. 하이가 무슨 뜻? 높은. 얘도 니은 받침 붙은 형용사인데 아마 우리말로 부사로 바꾸면 어떻게 해서 갈까? 높게 혹은 뭐 높이 뭐 높이 난다, 높게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하이를 어떻게 하면 부사로 만들까? 하이에다 뭐 붙이면 돼? ly 붙이면 돼요. 그럴까? 그러면 여기 필요 없겠죠? 하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도 되고 높게 하는 하이도 돼요. 여기서도 하이라는 단어가 그럼 혹시 하일리라는 단어 있을까 없을까? 하일리라는 단어 또 있어요. 하일리라는 단어. 근데 얘는 되게 좀 생뚱맞게 높은이랑 별로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매우란 뜻이 very처럼 매우. 고등학교 1학년 아직도 멀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은 거의 맨 처음 시험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거야. 하이드슬레 하이드리드슬레 뜻이 완전 달라져서 조심해야 되는 단어고. 자, 일단 요 레이트도 한번 해볼까? 레이트 원래 무슨 뜻? 늦은 이란 형용사고 부사일 땐 어떻게 해서 갈까? 늦게 부사처럼 만들고 싶어. 어떻게 쓸까? 레이트도 형용사나 부사나 똑같은 레이트. 그러면 혹시 레이틀리라는 단어 있을까 없을까? 레이틀리라는 단어 있어요. 레이틀리 얘는 조금은 관련이 있기는 해. 왜냐면 좀 늦어서 약간 최신 혹은 최근 옛날에 나온 게 아니라 좀 요즘에 최근에 늦게 나온 것들 최신이나 최근 이런 뜻이 자, 그 다음 3번에 하드 얘는 별표 좀 칩시다. 다른 애들은 시험에 한두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지만 하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뭐 대학교 가서까지도 영어 배운다면 그때까지도 나오는 거야. 일단 카드 우리가 알아서 뭐가 있지? 어려운 또 딱딱한 그치? 어려운 또는 단단한.
어려운, 단단한 그런 뜻이었고, 얘를 부사처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딱딱하게도 있고, 주로 어려운에서 조금 파생시켜서 열심히라고 이거 뭐 어렵게 공부한다 이거 쉽지 않았잖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하드 부산을 어떻게 만들까? 영어로 똑같이 하드 써요. 혹시 헐들리라는 단어 있을 거 없을까? 헐들리라는 단어가 있기는 해요. 얘는 무슨 뜻일까? 헐들리. 요 헐들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심지어 뭐 중3 때도 많이 나와. 중3, 고등학교 계속 나올 거야. 헐들리라는 단어는 거의 너무 안타. 자, 그럼 얘들아, I study hard 하면 무슨 뜻일까? 난 열심히 공부한다인데, I study hardly 하면 무슨 뜻일까? 나는 거의 공부하잖아. 완전 내용이 바뀌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자주 물어봐. Hard 쓸래? Hardly 쓸래? Hard는 진짜 진짜 자주 나와. 여기 뭐 몇 칸 더 있긴 한데 다는 안 할 거고 한 두 칸만 더 채웁시다. 일단 early 무슨 뜻? 일은 일찍이 나는 부사 있는데 얘들아 early는 원래부터 뭐가 있어 뒤에 보니까 이미 ly가 있네. 그러면 얘는 뭐 더 붙여 안 붙여? early 그냥 똑같아. 혹시 얼릴리라는 거 있을까? 얼릴리? 얼릴리? 일단 발음부터 좀 뭔가 이상하죠? 얼릴리라는 아예 단어가 없어요, 얘. 자, 마지막! 니어 무슨 뜻? 가까운, 근처에. 그러면 부사일 땐 어떻게 해석해? 가까이, 가깝게. 니어를 부사로 바꿀 때 어떻게 쓸까? 또 그냥 니어스는 니얼리라는 그런 단어는 있을까 없을까? 니얼리도 있어요. 대신에 얘는 가까운 거랑 또 전혀 상관없이 거의란 뜻이에요. 뭐 거의 다 했어요. 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들 할 때 거의.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기본적인 형용사들의 역할, 그리고 부사들의 역할, 형용사랑 부사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애들, ly가 안 붙거나 ly가 붙을 때 완전 뜻 달라지는 애들, 요 정도만 오늘 하고 끝낼게. 자, 그러면 책에서 원래는 다음번 10번이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 좀 지나가서 12과를 좀 가봅시다. 11과는 좀 넘어갈게요. 다음번에 좀 하고 12과로 먼저 넘어갈게요. 12과 형용사 있고 부사 있고 헷갈릴 수 있는 애들 있는데 요거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몇 문제만 숙제할 때 도움 되도록 같이 좀 풀어볼게.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혹시 코칭 다 못했어? 했어? 숙제 채점도 다 했어?
끝나고 싶어, 챙겨줄게, 다. 자, 물 마시고 싶은 사람, 지금 빨리 갔다 오고. 30분, 30분? 30분 안 했네. 25분, 빨리, 하고 가자. 챕터 12. 뭐가? 오늘 배운 게? 아. 뭐가 14야, 근데? 뭐가 14야? 14? 14가 왜 나왔지? 어, 14가 아닌데? 그럼 12.
그래서 페이지는 64쪽. 64쪽. 자, 아까 배운 거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한다고 그랬지. 어디서? 기본적으로 한 단어짜리라서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고. 나중에 두 단어 이상 되면은 뒤에서 꾸며줄 거야. 자, 근데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도 꾸며주다 보니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일 땐 무슨 역할로서 꾸며줄 때도 있어. 자, 두 번째는 보어, 주어나 목적격 보어로서 꾸며줄 때도 있고, 이형식 동사 뒤에 올 때, 목적어 뒤에 올 때 이렇게 꾸며줄 때도 있고. 수량형사에서 하나만 해보셔도 되다. 뭐 많은, 적은, 몇몇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뭐 두 개, 세 개, 몇몇 이런 거 봤지? 여기서 여기 하나만 표시해봅시다. 요렇게 네 칸, 요렇게 네 칸. 썸이라는 표현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약간의 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특히 조금 더 구분시켜서 셀 수 있는 것 중에서 몇몇 것들, 혹은 셀 수 없는 물이나 공기, 약간의 공기, 약간의 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는 few라는 단어와 little이라는 단어를 좀 써줄 거야. little 우리가 근데 뭐로 많이 알고 있어? 작은. 근데 작은은 이제 사실 별로 안 나올 거야. 앞으로 little는 사실 여기다 더 약간 조금 이런 뜻으로 좀 많이 쓸 거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나누면 few와 little은 뒤에 셀 수 있는 게 나오느냐, 셀 수 없는 게 나오느냐도 있지만, 어가 붙은 a few나 a little, 또는 어가 붙은, 어가 없는 그냥 few나 little, 이렇게도 좀 차이가 있어. 가끔 요 차이가 좀 헷갈리게 만드는 시험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해볼게. a few나 a little은 안 그래도 조금 있어. a few나 a little 안 그래도 조금 있는데, 조금 있는 거에서 어까지 빠져버렸어. 그러면 조금 있는 거에서 어까지 빠지면 있는 거야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마저 빼버리면은 거의 없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 극소수의 거의 없는. 요 정도 차이 정도만 표시만 해놓고, 오늘은 그렇게 막 자세히 들여다볼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 넘겨서 우리는 영장만 조금 해볼까. 60. 여기 영작이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넘어갑시다. 부사. 얘들아, 부사는 무슨 역할? 똑같이 꾸며주는 수식은 수식이지만 누구를 수식해줘? 형용사랑 겹치면 되니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해준다고 했고, 명사 빼고 다. 그러다 보니 뭐 사자 붙은 동사나 사자 붙은 형용사나 사자 붙은 부사나 심지어 문장 전체까지도 다 수식을 해줄 수 있고, 주로
형용사에다가 ly만 붙이면 되다 보니까 딱히 단어를 외우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었고. 얘들아, 형용사는 가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사는 중요한 역할을 잘 하나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 보니 문장에서 어디에 있던 크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모두 일로 와. 부사를 신경 쓰는 문장에서 어디에 있던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음 장 넘기면 70쪽. 우주 70쪽, 아, 70쪽? 70쪽 별로 안 된다. 어, 잠깐만. 일단 여기 한번 해봅시다. 69쪽. 자, 69쪽에 먼저. 부사를 찾은 다음에 걔가 누구를 꾸며줄지 화살표를 좀 표시해보래. 얘들아, 문장에서 부사는 그렇게 중요해 안 중요해? 그렇게 안 중요해. 그래서 부사가 ly로 된 것도 있지만 ly가 없는 부사들 같은 경우에 누가 부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랬지. 쓸데없는 거를 부사라고 생각을 해볼게. 재현이, 1번 문장에서 중요한 걸 먼저 찾아볼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누구야? 항상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동사도 어디 있어? R. 동사 다음 중요한 게 누굴까? 주어. 여기서 누가 주어? 어? 아트복스. 비동사 2형식이네. 뭐가 필요해? 누가 보어? Usually 아니면 expensive. 얘가 비싼 형용사, 얘가 보어. 그러면 우린 누가 이제 보어야? 아, 부사야. Usually. 자, 여기서 이제 보통이라는 얘가 왔어. 이 보통이라는 애들은 누굴 꾸며줄까, 여기서? 북스 책 꾸며줄 수 있을까, 없을까? Usually가 북스 꾸밀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들어줄게. 주어라는 애는 항상 어떤 단어만 볼 수 있어? 명사. 부사 명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꾸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절대 부사는 명사 꾸미시면 안 돼. 그러면 비동사는 동사인데 동사는 부사가 꾸며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가능성 있고. 형용사인 비싸는 부사가 꾸며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둘 다 꾸밀까? 둘 중에 하나 꾸며줄까? 역할을 하나만 할까? 아니면 다 막 꾸며줄까? 하나만, 나도 하나만 할 거야. 넌 누구 꾸며줄래? 아니 뭘 그렇게 고민까지 할 정도야. 두 개 중에 하나만 지금 되지. 누구 꾸며줄래? 어? 익스펜시브? 네. 왜? 그냥? 아니 그냥 두 중에 하나 찍어서 그래서? 근데 왜 굳이 동서보단 걔를 찍었어? 아, 찍었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찍으니까 좀 못 맞아. 아, 알았어. 아, 미천이 두 개 중에 하나 찍을 거야. 뭐 찍어도 되고, 뭐 얘기해도 되고. 요거를 꾸며줄까? 비동사 꾸며줄래? 아니면 익스펜시브 형용사 꾸며줄까? 왜? 알았어.
자, 혹시 아까 프린트 적은 것 중에서 usually라는 단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usually는 어디에 있었을까? 얘는 빈도부사라는 애라고 우리가 소개를 했었어. 빈도. 그리고 아까 빈도부사 옆에 내가 빈도부사들은 누굴 꾸며주기에 쓰인다고 했지? 아까 내가 적어준 거에서 빈도부사 할 때, 빈도부사들은 누구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인다고 했었지? 아까 내가 분명히 적어줬는데 안 적은 사람들이 있나 봐. 빈도부사는 누구 꾸며준다? 빈도부사는 누구 꾸며준다? 아, 동사 근처에서 동사 꾸며줄 거예요. 빈도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애야. 여기서는 usually라는 애가 보통 비싼 애 아니라 보통 비싸다 다자를 꾸며주는 애로 쓰일 거예요. 자, 여기서도 wind 주어, blue 불었다 동사, gently ly가 붙은 부사가 있는데. 태훈이, gently가 wind라는 바람 꾸며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부사는 명사 못 꾸며주니까. 얘는 주어 못 꾸며주니 딱 하나밖에 선택권이 없네. 동사만 수식하면 돼. 이런 식으로 ly 붙은 애들 나왔으면은 누구를 특히 주어나 목적은 절대 꾸며줄 수 없으니 동사나 형용사들 찾아서 꾸며주면 돼. 자, 다음. 자, 넘겨서 여기 하나 해봅시다. 3번에 맞는 거 고르시오에서 보면은 대부분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어떤 걸 쓸래?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제일 쉬운 건 이거겠지. 얘는 명사를 꾸며줄 테고, 얘는 명사만 아니면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에서 그녀는 운전한다고, 세이프는 안전한, 세이프리는 안전하게 하고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소연이 안전한 그녀가 운전할까? 아니면 안전하게 운전할까? 왜 안전하게일까? 그녀가 안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형용사가 명사 꾸며줄 수는 있잖아. 아, 해석을 해보니까 안전한 그녀는 운전한다 하면 말안 돼. 아, 좀 이상해? 알았어. 그러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볼게. 그녀라는 사람이 현재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주어. 만약 주어인 그녀를 도와주려면 아마 무슨 자리여야 될까? 주어 꾸며주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 보어, 그치? 원래 보어가 온다면 할수 있지만, 혹시 보어는 어떤 동사 뒤에 와야 돼? 그치? 혹시 드라이브라는 동사 이 형식에서 외웠어, 안 외웠어? 이 형식인 거 아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여기는 보어가 될 수도 없는 자리네.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가 올수 없겠네. 물론 해석해서 풀었어요. 아직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강의 올라가면은 해석해서 풀었다라는 거는 이제 잘안 받아질 거야. 왜냐면 이 부사가 와야지만 안전하게라고 해석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현우.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운전 잘해요. 이미 보호가 있어요. 자, 여기서 safe나 safely를 쓸 건데. 안전한 운전자일까? 안전하게 일할까? 그럼 여기서는 safe 아니면 safely?
여기서는 운전자를 명사를 꾸며줄 테니까 안전한 형용사가 오면 되겠네. 그래서 부사 앞에 챕터에서 했다고 부사 다 고르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누굴 꾸며주는지 잘 찾아서 골라봐. 자, 다음 장 넘겨보면 요 32번 하면서 주의해야 될 형용사와 부사해서 아까 표로 했던 거 있지? 형용사와 부사가 모두 똑같이 생긴 애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ly가 붙었더니 부사긴 하지만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애들 있었고 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다음번에 테스트를 보겠다는 뜻이니 잘 외워주세요. 테스트 볼 거야. 대신에 카페도 써놓겠지만 요 부분은 뒤에 숙제로 안내 줄 거야. 그래서 요 뒤에는 숙제로 안 해도 돼요. 표만 잘 외워주세요. 쌤, 그래도 저는 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어? 아, 두 개 다 외워. 어차피 테스트는 앞에서 했던 표 같이 생긴 걸로 볼 거야. 그럴 리가 있나? 자, 너 숙제 할 때 이미 얘기하긴 했지만 카페에 내가 잘 적어놨으니까 항상 숙제하기 전에 카페에 잘 확인하고 숙제 해와. 자, 독해. 아, 이 책도 거의 다 끝나가지. 자, 대로 94쪽에서 일단 표시는 1,3인데 쓰는 1,2번만 해석 키운 거였으니 1번 꺼내보고 숙제 해석 키운 노트도 옆에 꺼내놓으시고 해석 노트도 옆에 꺼내시고 좀 고칠 거나 제가 빠뜨린 거는 빨간색으로 좀 표시할 거니까 빨간색 펜 꺼내놓고 빨간색 혹시 없는 사람? 빨간색 없는 사람? 아, 됐죠. 지난 시간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아하고 이제 요거 이외에 쓸데없는 건 일단 괄호로 다 표시해보자 그랬지? 괄호로 한번 표시해보고 해석은 아직 괄호 있는 건 안 해도 된다 그랬고 특히 오늘은 괄호 중에서도 ly 붙은 애들이 좀 있다면 걔만 단독으로 이렇게 묶어줘봅시다. ly 붙은 애도 어떻게 쓸 게 없으니까 ly 붙은 애가 있다면 얘만 단독으로 네? 혹은 sometimes, always, usually 같은 빈도부사 나오면 걔도 딴 단독으로 자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나 한 명 한 명 시키는 거 좀 싫은데 잘 아직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좀 시킬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체린이, 첫 문장, 동사 어디 있어? 자, 주어. Mary, set, 앉다란 뜻인데, 앉다 뒤에는 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중요한 거 없을 것 같아. 바로 합시다. 혹시, 다른 동사나 이런 거 있을까? look at, 보다가 있는데 look at 보다의 주어는 있어 없어?
end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까지 일단 묶읍시다. 보다라는 룩겟은 뒤에 뭐가 필요할까? 아이 주인이 선생님 보다란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알아? 명사 뭐 어떤 명사가 와야 돼? 무슨 역할하는 명사가 와야 돼? 명사면 보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혹시 뭐가 올지 좀 헷갈린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목적어나 보어 둘 중에 뭐가 헷갈린다면 일단은 하다 오마다란 동사에다가 을자를 좀 붙여보기로 했어요. 무엇무엇을 하다. 또 체리님 을자 붙여서 말이 된다면 뭐가 있던 뜻일까? 그렇지. 을을이 필요하니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뜻이겠고 을 붙였더니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면 적어도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안 되면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지. 자 그럼 체리 해봐. 보다는 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할래? 뭐뭇을 붙여봤어. 말 돼야 안 돼. 뭐뭇을 보다. 빨리 자신감을 갖고 맞출 수 있어. 뭐뭇을 보다. 말 될까 안 될까. 말 돼요. 새를 보다. 책상을 본다. 말 돼요. 그럼 뒤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누굴 볼까 여기서는. 테이블. 잘했어. 그러면 테이블 목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체리님 뒤에 더 이상 중요한 거 남은 거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바로 할게요. 나머지 쭉 다 바로.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는 바로는 쓸데없는 걸로 생각했더니 아직 해석 접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해석해볼게. 자 체리님 해석해봐. 아 메리는 앉았다. 과거형 잘했고 그 다음 아, 보았다. 그럼 테이블을 잘했어. 뒤에 있는 거 해석해야 하네. 안 해요. 잘했어. 여기까지. 혹시 빠트린 거 있으면 다시 해보고. 자, 아, 왜 자꾸. 아, 냅둬. 나중에 내가 부시에 검문 해갖고 안 한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남길 거니까. 냅둬, 내가 안 할게. 자, 그 다음, 영서. 다음 장에 동사 찾아봐. 월. 앞에 주어 있어? 앞에 주어 누구? 없어? 대열? 대열 주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다면 주어가 없는 거야? 아니면 딴 데로 간 거야? 그러면 자리가 대열한테 뺏긴 주어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뒤로 가야 될까? 맞아요. 동사랑 주어랑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앞에 자리가 뺏겼다면 동사 뒤로라도 가야 돼. 그러면 사실 여기선 누가 주어일까? 뷰티풀 케이크를 우린 사실 주어로 삼아야겠네. 자 그러면 영서야 이렇게 비동사가 있고 주어가 뒤로 있다는 건 뒤에 보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보어 자리가 이제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그렇다면 이다라고 혼자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비동사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봅시다. 우리 이제 원래는 주어가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하는 히어나 대열이 주어 자리를 뺏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주어가 비동사 뒤로 이동을 하게 되고, 네, 있다라고 해석을 항상 하게 될 거야. 알았어. 형사야, 근데 여기 비동사 잘 보니까 월이 왔는데, 월은 주어가 언제 이때 쓰는 거죠? 하나가 일 때, 아니면 혹시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근데 여기 뒤에는 아직 케이크야. 하나야, 여러 개야? 케이크는 아직 하나야. 얘만 갖고는 아직 주어가 될수 없을 것 같아. 누구까지 주어 다할 건? 케이크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아름다운 장식도 있고, 또? 코드 드링크스, 차가운 음료수도 있고, 주어가 이렇게 세 개씩 있네. 비동사가 월이기 때문에 주어도 여러 개 이렇게 해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어 동사만 해석하면 돼. 주어 동사만 해석해봅시다. 주어. 뷰티풀 케이크가 주어였지? 한 아름다운 케이크가, 그리고 또 주어 하나 또 있는데. 이쁜 장식들이 또 작은, 이거 뭐야? 차가운 음료수들이 동사? 근데 월인데? 과거로 있었다. 있다 잘했어. 대신에 과거형이니까 있었다 과거시제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 조금 넘어갈게. 여기 넘어가고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아, 요거 아직 할 텐데 요거 조금 안 배운 게 있어서 넘어갑시다. 여기 느낌표 뒤에 한번 해볼게. 소연이 동사 give 주어는 I 주다라는 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가 올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을을 붙이면 무엇을 주다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줘, 여기서? This party를. 끝났나? 아니면 아직 더 표시할 거 있어? 누구 있어? Send out가 돼서 보내다 있고, 주어는? I. 보내다는 뒤에 뭐 필요할까? 무엇을 보내다 목적어 필요해. 뭘 보냈을까? 얘는 invitation 초대장. invitation. 혹시 아직 안 끝났는데 동사 또 남은 거 있을까? tell 주어는 I 말하다 tell은 뒤에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말하다란 뜻 알면 우리 또뭐 붙여봐. 을을 맞추면 무엇을 말하다 말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 표시하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다 했어. 자, 그럼 소연이 주어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이. 나는 기분데? 준다, 얘는 과거형 아니고. 이 파티를 나는 보낸다. 초대장들을 나는 말한다. 모두에게. 원래는 4형식 제가 고 디오가 있긴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다음 2번으로 좀 넘어가서 의찬이
한번 해볼게. 첫 문장에 동사를 찾아보면 누굴까? is 에다가 나까지 부정문 나상 동사에 그럼 있잖아 주동사 앞에 뭐가 오지? 주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선 다 주어일까? 더부터 이제 앞까지 다 여기서는 특히 라인을 주어로 삼을 거야 선 자, 위천아, 여기 보면, is는 보통 이다 라는 뜻이야. 우리 동사 뜻하면 뭐 붙여보겠지? 원래, 무엇 무엇을 이다 하면 말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뭔가 말이 안 돼. 그럼 앞으로 우리 계속 비동사들이 이다로 해석할 텐데. 비동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온다, 안 온다. 절대 비동사는 목적어가 안 와요. 지네, 얘는 도어라는 주어를 꾸며주느냐가 올 수 있어. 누가 뭐일까? always일까? 아니면 clear, 깨끗한일까? 오늘 always가 한번 나왔어. 뭐라고 배웠지? 아, 빈도 부사래. 중요한 쓸 데 없어. 부사. 중요한 쓸 데 없어. 쓸 데 없어. 자, always 혼자 걸어봅시다. always 쓸 데 없어. 자, 이 정도만 하고 해석 한번 해볼게. 재민이, 아, 재민이, 재현이. 아, 그 선은. 항상 비동사랑 보호랑 같이 해석하니까 깨끗하지 않다. 자, 아직 괄호 always는 배워도 괄호니까 아직 해석은 하진 않을게.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세훈이. 조금 지나갈게요. 요 문장 한번 해볼게. 동사 어디 쓸까? 어? 문장에 동사 어디 쓸까? 아! 얘는 동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저기 will speak 가야지만 이제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 다 뭘까? 에이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가 엄청 길어요. 자, speak 말하다 뒤에 더 이상 중요한 거 남았어 안 남았어? 어떻게 할까? 바로 텔레비전, 선생님, 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만 해석해오면 되겠지. 우주. 마지막 문장에 동사 어디 있을까? 더 있는 문장. can be 잘 찾았어. 주어는 누구일까? 자, 이점 주어. 잘했고. 혹시, 우주야, 비동사는 이다라고 해석해. 앞에 을을 붙여볼 거야. 말 돼, 안 돼.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비동사는 절대 목적어 없다. 대신에 비동사는 이형식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 뭐가 온다? 뭐? 누가 뭐일까? 너무 멀어요. 비동사랑 보호랑 붙어 있어야 돼. 누가 보호일까 그러면? 랜드, 얘 보어 취급할 거야. 얘선 동사 아니야. 얘는 배워진이라는 형용사로 취급해. 자, 우주, 그러면은, 요거 말고 이제 다 이상 동사 있어, 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표시할까? 다 바로 표시할 자, 그러면 우주, 요것만 해석해봐. 주어부터. The difference. 그 차이는 그 차이점은 뭐다? 배워질 수 있다. 뒤에 런드까지 합쳐 배워질 수
얘들아, 너네가 수업 때 다 같이 대답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일일이 다 한 명씩 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봐봐, 오늘도 시간 넘었잖아. 다 같이 대답하면은 내가 한 번에 아, 자, 누군 할 수 있고 누군 못 하는구나 하면 아는데,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문법이든 속해든 빨리 대답 잘해. 오늘도 형님 속도 사실 빨리 끝내고 오늘 일찍 끝낼 수 있는데 좀 늦게 걸렸어. 다음번에는 오늘보단 조금 더 나 좀 잘 해봐. 일찍 끝내줄게. 자, 책 읽어두시고 첫 번째 안내 사항. 요즘에 코칭 존에 그 저쪽에 있을 때 괜찮은데 요 이동하면서 코칭 존에 스텝점은 빨간색으로만 하세요라는 글이 없어갖고 그거 까먹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코칭 존에선 빨간색만 이용해서 스텝점 하세요. 단어든 듣기든 데일리 테스트든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단어랑 듣긴 확인은 못해도 데일리 테스트 맨날 확인하잖아. 데일리 테스트를 내가 스텝점 하고 확인했는데 빨간색으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맞았든 틀리든 상관없어 무조건 다 재시험 시킬 거야. 맞지? 혹시라도 빨간색이 없다면 꼭 코칭쌤한테 빌려서 좀 해, 알았지? 왜냐면 너네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도 내가 몇 명 적발을 한단 말이야. 지금 다 보면은 막 체크 표시에서 막 집어넣는다거나 지우개 쓴 흔적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렇게 띄어쓰기 했는데 갑자기 글씨들이 이렇게 붙어있다거나 너무 티가 난단 말이야, 고쳤으면은. 그래서 제발 코닝하다가 걸리거나 답지 보면서 뱉거나 하다가 걸리지 마시고 나는 너네 틀렸다고 해서 뭐라 안 하니까 제 시험 본다고는 해도 처음 온 사람들이나 막 얼마 안 된 사람들 다 틀렸다고 내가 제 시험 시키는 거 아니잖아. 알았지? 웬만하면 정직하게 하세요.